이거 새로선 옆으로 좋은 게 봐봐, 옆으로. Nope. 아니, 이거 내 거 알잖아, 그거는. 아, 손 다 맞춰놨는데 왜 건드려요? 잠깐!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구 중 하나가 이 레이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 시안성이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녹색빛이 나가는 그린 레이저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시안성이 너무 좋아서 편리하고 작업을 할 때 효율을 높여주지만 이 현장에 와서 작업을 할 때 혼자 개인이 하는 경우라면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보통 설비, 인테리어, 목수 여러 팀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어느 게 내 레이저의 선인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 현장 속에서 여러 팀이 와서 레이저를 여러 개를 놓고 사용할 경우가 적을 순 있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레드4D도 다시 또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시대를 역행할 수도 있는 제품이겠지만 유저분들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출시한 HPT 미니 4D 레드라인 레이저 HL-4MR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우선 레이저를 너무나도 잘 만드는 HPT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고요. 모델은 HL-4MR이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 나왔던 그린 레이저 HL-4MG랑 사이즈 디자인 모두 동일하나 앞에 나가는 레이저의 라인이 레드라인으로 바뀌어서 마지막에 4MG에서 4MR로 변경이 되었는 모델이고요. 일본 샤프 다이오드로 얇고 선명한 20배 밝기의 레드라인 레이저고요. 내면을 비추는 선이 가로로 두 줄, 그리고 세로로 십자로 겹치게 두 줄, 총 16라인의 4D 레이저로 나왔습니다. 자동 보정 각도는 최대 3도, 그리고 자동 보정 시간은 최대 3초 내외로 보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작업 범위는 실내 기준 30m, 수강기 모드 시 작업 범위는 50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 방식의 경우 기계 측면에 C타입으로 꼽아서 충전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계 자체에 배터리를 빼서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없더라도 측면에 C타입 케이블만 꽂게 되면은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가로가 98mm, 세로가 76mm, 그리고 높이가 106mm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HPT 미니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레이저를 벽 쪽에 밀착시켰을 때 바닥선의 벽면과 최소 거리가 6mm, 그리고 가로선에 바닥과의 최소 거리 7mm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나가는 4개의 모든 레이저 창들의 커버가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서 충격에도 내구성이 강하게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7.2V에 2600mAh의 배터리로 제작이 되어서 배터리 하나로 4D 레이저 모든 선을 작동시켰을 때 기준 연속 사용시간이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온도도 레이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하 10도에서 50도까지 작업이 가능한 온도라서 한여름 그리고 한겨울까지도 충분히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작동을 시키게 될 경우에 측면에 녹색불 4칸으로 배터리의 잔여량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구성품은 레이저 본체 그리고 7.2V에 2600mAh의 배터리가 2개, 그리고 C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삼각대 거치 시 4분의 1 나사를 8분의 5 나사로 변환해주는 변환 어댑터 하나,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 마지막으로 충격 보호 스펀지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작동하는 방식은 일단 측면의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당기시면 이렇게 레이저가 켜지게 되어 있고요. 켜지는 순간에 16라인의 레이저가 모두 다 나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단부의 제일 왼쪽 스위치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맨 아래 가로선이 사라지게 되고 중간 가로선만 남게 되어 있고요. 한번 더 누르면 중간에 높은 가로선이 사라지고 가장 낮은 가로선만 사용할 수 있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가로선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모드,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다시 가로선이 두 개가 나오는 모드고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세로선을 사용하는 유무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누르게 되면은 정면 세로선이 사라지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정면 세로선은 남고 가로 세로선이 사라지게 되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세로선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가로선만 사용할 수도 있는 모드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다시 모든 세로선이 나오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웃도어 모드, 수광기 모드인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모든 라인들이 세 번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수광기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아래쪽에 전원 스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 있을 경우에는 안쪽에 추가 움직여져서 이렇게 자동 보정도 잡아주고 기울기가 기우는 순간에 이렇게 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선 모드로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스위치 레버를 가운데 자물쇠 버튼 쪽으로 옮기시게 되면은 한쪽에 추가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기울이게 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고 사선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MR 레이저 자체가 레드라인 20배 밝기로 출시를 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던 4배 밝기 그리고 디월트에서 나오고 있는 똑같은 레드라인 레이저와 똑같이 작동을 시켰을 때 선명한 정도와 밝기의 차이를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 작동을 시켜서 레이저 선의 밝기나 선명도를 한번 볼게요. 전부 다 지금 보시면 배터리는 완충된 상태입니다. HPT를 켰고요. 디월트도 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렇게 켰습니다. 지금 앞쪽에 벽면을 한번 보시면 요게 지금 HPT 레드라인 레이저, 그 다음에 가운데 게 디월트, 그 다음에 마지막 게 4배 밝기의 레드라인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가로선의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맨 아래쪽에 선이 HPT 레이저의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게 디월트, 그 다음에 가장 위에 게 4배 밝기의 레드라인 레이저입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봤었을 때 4배 밝기의 레드라인 레이저가 가장 어둡고 흐릿하게 보이고요. 세로선은 디월트나 HPT나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둘 다 선명하고 밝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가로선은 오히려 또 HPT가 더 진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천장에 가로선 세로선이 마주하는 곳을 보더라도 자, 요 선이 지금 HPT 요 뒤에 있는 요 선이 디월트 라인, 요 선이 지금 일반 4배 밝기의 선인데 일반 4배 밝기의 경우 가다 보면 점점점 흐려지고 선명도가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디월트랑 HPT 같은 경우는 둘 다 지금 선명하고 밝게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밝은 환경에서도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번에 제가 형광등을 켰는 상태고요. 형광등을 키니까 바로 표현이 되는 게 일반 4배 밝기의 레드라인이 정말 연하게 보입니다. 지금 아래쪽 맨 낮은 선이랑 세로선 맨 왼쪽에 있는 게 지금 HPT의 라인인데,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선이 지금 디월트의 라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 선이 지금 일반 4배 밝기 레드라인 레이저의 라인입니다. 확실히 형광등을 다 켠 상태에서 보니까 밝기의 차이가 어두울 때보다 확실히 표현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세로선은 디월트랑 비슷할지언정 가로선은 확실하게 HPT가 더 선명하고 진한 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레이저라는 기계 자체가 아무래도 정확도를 요구를 하는 기계이다 보니까 항상 한결같이 정확도 높게 같은 자리를 표시해 주는지도 중요한 기계인데 세로선과 가로선이 겹쳐지는 두 부위에다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로 위에 지점이랑 아래 지점, 가로 끝과 끝을 체크한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서 들고 왔다가 다시 와서 작동을 시켰을 때 그 지점에 표시가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세로선과 가로선이 겹쳐지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위에 가로선에다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가로선에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좌측편 끝쪽에다가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세로는 어차피 지금 요 선이 찍혀있기 때문에 위쪽에 요쯤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레이저가 있는 위치도 한번 보시면 요 지점에다가 레이저를 딱 놓을 수 있도록 자, 볼펜으로 체크를 해두고요. 이렇게 해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레이저를 자 이렇게 삼각대에 거치해 놓고 쓰시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넘어뜨리는 경우가 이렇게 선이 틀어지진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많으실 건데 이 상황에서 자 노테이크로 끊지 마세요 감독님.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놓았던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놓고요. 자, 레이저를 켜서 자, 가로선을 좀 돌려서 자. 자, 저기 아까 전에 제가 선을 놓아놓은 대로 가볼게요. 자, 일단 꼭지점 두 개 십자선 맞물려 있는 거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선으로도 가볼게요. 여기도 지금 가로선이 아까 전 위치랑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왼쪽 끝에 가로선 여기도 거짓말처럼 제가 아까 전에 표시해 놓은 곳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로선 윗부분 자 여기도 정확하게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HPT에서 새롭게 출시한 20배 밝기의 레드라인 레이저 HL-4MR 제품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요즘 모든 분들께서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레드라인 레이저를 출시했다는 부분이 정말 놀라웠었는데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레드라인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20배 밝기로 정말 선명하고 밝게 출시를 했는 부분이 정말 반가웠었고요. 현장에서 많은 작업자분들께서 그린 레이저를 켜놓고 작업을 했을 때 이런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괜찮은 4D 레이저를 알아보시는 분들께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배 밝기라는 밝기가 어찌 보면은 레드라인으로 나오는 레이저 중에서 가장 밝은 밝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4배 밝기와 비교했었을 때 시안성의 차이가 확실히 났었고 그리고 지금 레드라인 레이저 중에서 가장 밝고 선명하다는 디월트 제품과 비교를 하더라도 세로선은 비슷하였고 가로선은 오히려 HPT 제품이 더 밝고 선명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은 이렇게 본체랑 배터리 두 개 이렇게 세트로 해서 19만 원대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나왔던 4MG 그린 레이저랑 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긴 것도 동일하고 디자인도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4MG 그린 레이저에 들어있던 배터리도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요게 지금 기존에 4MG, 3DG, 4DG 그린 레이저 전용 수광기였는데요. 보통 지금 타 브랜드들의 레이저를 한번 보시면 그린 레이저 전용 수광기가 따로 있고 레드 레이저 전용 수광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HPT 4MR의 경우 빨간색 레이저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린 레이저 전용 수광기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레드라인 전용 수광기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는 게 또 특징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전부 다 사용을 해봤을 때 크기도 너무 컴팩트하고 라인도 너무 밝고 선명하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레이저를 보통 구매하면 요즘에는 브라켓이나 미세조절 삼각대가 보통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액세서리가 없었는 부분 요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로 구매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레이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구매를 하신다면 기존에 쓰시던 액세서리랑 호환을 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전원을 켜는 방식이 전원을 딱 켰을 때 라인이 전부 다 나오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뭐 디월트 제품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전원을 켜고 나서 내가 원하는 선들만 이렇게 켜나가는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거는 또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고객 과실로 인한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침수가 아닌 이상은 1년 동안 또 무상 헬스가 지원이 됩니다. HPT 본사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레이저를 수리하고 교정할 수 있는 장비가 본사에 있거든요.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 안에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세 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